네, 우리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예수뿐인계 조동천 목사입니다. 오늘은 역대상 8장에서 10장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거주민과 사울 왕가의 몰락이 나와 있습니다. 역대상은 1장에서 시작된 그 장황한 족보의 기록을 8장과 9장에 걸쳐 예루살렘에 거주한 사람들의 족보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역대기 사가의 신학적 입장을 잘 반영한 것이죠. 예배의 중심지인 예루살렘과 예배의 실패자인 사울 왕가의 몰락과 다윗의 출현을 염두에 두고 있는 기록입니다. 자, 8장을 보시면 예루살렘 중심의 족보가 기록이 됩니다. 8장에서는 이미 7장에 간단히 나온 베냐민 지파의 또 다른 족보가 나옵니다. 그 족보에 등장하는 명단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베냐민 족보의 우두머리들입니다. 28절에 그들은 다 가문의 우두머리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그들 중 기본 거민인 기스의 아들 사울왕의 족보로 물꼬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는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미리 예배에 실패한 사울왕가와 예배 실무자들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다음 장에서 대조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제 9장으로 넘어가면 예배 중심지인 예루살렘을 통한 이스라엘의 하나됨을 묘사하죠. 9장에서는 포로에서 돌아와 예루살렘에 거주한 몇 지파의 간략한 언급과 함께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성전 직무에 따른 세밀한 역할과 이름들이 기록됩니다. 비록 유다가 범죄함으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을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시 그 나라를 일으킬 것을 암묵적으로 묘사한 거죠. 그런데 중요한 점은 남유다의 중심이 된 유다와 베냐민 지파와 함께 북왕국의 중요한 지파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도 예루살렘에 거주했다는 것을 밝힙니다. 역대기 기자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예배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에서 하나가 되었음을 이렇게 강조한 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 8장에 나왔던 기브온 자손 중 기스의 아들 사울의 족보에 대해 재차 언급하면서 자연스럽게 10장에서 사울 왕가의 몰락과 다윗의 출현의 당위성으로 연결합니다. 자, 10장을 보시죠. 이것은 올바른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줍니다. 10장은 드디어 족보가 아닌 사건의 기록이 나오니 반갑죠. 그 내용은 사울 왕과 그 아들들이 길보아 전투에서 자결함으로 사울 왕조가 끝났다는 선언입니다. 자, 6절을 보시면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 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그리고 죽은 사울 왕의 머리가 베어져서 다곤 신전에 바쳐진 것을 기록합니다. 10절을 보시죠.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두고 그의 머리를 다곤의 신전에 단지라. 이는 예전에 다곤 신상들이 머리가 잘린 것을 기억나게 합니다. 우상 숭배자와 우상이 같은 운명이 될 것임을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죠. 사울 왕조가 멸망당한 이유를 역대기 기자는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13절입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14절에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결국 역대상의 족보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죠.
예배에 실패하면 아무리 왕이어도 망하고 예배에 성공하면 초라한 문지기라도 하나님께 그 족보가 영영히 기억될 존재라는 것을 베냐민 지파와 레위 지파의 비교를 통해서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있어서 가장 모범적인 모델로 다윗이 손색이 없음을 강조하며 역사의 무대에 등장시킵니다. 이제 예루살렘 거주민과 사울 왕가의 몰락 이야기를 역대상 8장에서 10장을 통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8장. 베냐민이 낳은 자는 맏아들 벨라와 둘째 아스벨과 셋째 아하라와 넷째 노하와 다섯째 라바이며, 벨라에게 아들들이 있으니 곧 아딸과 게라와 아비훗과 아비수아와 나만과 아후아와 게라와 스부반과 후람이라. 에훗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그들은 게바 주민의 우두머리로서 사로잡혀 마나핫으로 갔으니 곧 나만과 아히야와 게라이며, 게라는 또 우사와 아히훗을 낳았으며, 사하라임은 두 아내 후심과 바라를 내보낸 후에 모압 땅에서 자녀를 낳았으니, 그의 아내 호데스에게서 낳은 자는 요밥과 시비아와 메사와 말감과 여우스와 사기야와 미르마이니, 이 아들들은 우두머리이며, 또 그의 아내 후심에게서 아비둑과 엘바알을 낳았으며, 엘바알의 아들들은 에벨과 미삼과 세메시니, 그는 오노와 롯과 그 주변 마을들을 세웠고, 또 브리아와 세마이니, 그들은 아얄론 주민의 우두머리가 되어 그들이 가드 주민을 쫓아냈더라. 아히오와 사삭과 여레못과 스바디아와 아랏과 에델과 미가엘과 이스바와 요한은 다 브리아의 아들들이요, 스바디아와 무슬람과 히스기와 헤벨과 이스므레와 이슬리아와 요밥은 다 엘바알의 아들들이요, 야김과 시그리와 삽디와 엘리에네와 실르데와 엘리엘과 아다야와 브라야와 시므라슨 다 시므이의 아들들이요, 이스반과 에벨과 엘리엘과 압돈과 시그리와 하난과 하나니아와 엘람과 안도디아와 이브드야와 브누엘은 다 사삭의 아들들이요, 삼스레와 스하랴와 아달랴와 야아레시아와 엘리야와 시그리는 다 여로함의 아들들이니, 그들은 다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은 기브온에 거주하였으니 그 아내의 이름은 마아가며, 장자는 압돈이요, 다음은 술과 기스와 바알과 나답과 그돌과 아히오와 세겔이며, 미글롯은 시므아를 낳았으며, 그들은 친족들과 더불어 마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알을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무립바알이라. 무립바알은 미가를 낳았고,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랴와 아하스이며, 아하스는 여호아따를 낳고 여호아따는 알레멧과 아스마웻과 시므리를 낳고, 시므리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비느아를 낳았으며, 비느아의 아들은 라바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사요, 그의 아들은 아셀이며, 아셀에게 여섯 아들이 있어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아스리감과 보그르와 이스마엘과 스아랴와 오바디아와 하나니라. 아셀의 모든 아들이 이러하며, 그의 아우 에색의 아들은 이러하니 그의 맏아들은 울람이요, 둘째는 여우스요, 셋째는 엘리벨렛이며, 울람의 아들은 다 용감한 장사요, 활을 잘 쏘는 자라. 아들과 손자가 많아 모두 15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자손들은 이러하였더라. 제9장.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의 아들 베레스 자손 중에 우대이니, 그는 암미후세 아들이요, 오므리의 손자요, 이므리의 증손이요, 바니의 현손이며, 실로 사람 중에서는 맏아들 아사야와 그의 아들들이요, 세라 자손 중에서는 여우엘과 그 형제 690명이요, 베냐민 자손 중에서는 하스누아의 증손 호다위아의 손자 무술람의 아들 살루요,
여로함의 아들 이브느야와 미그리의 손자 우시의 아들 엘라요, 이브니아의 증손 르우엘의 손자 스바디아의 아들 무술람이요, 또 그의 형제들이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956명이니 다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더라. 제사장 중에서는 여다야와 여호야립과 야긴과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 아사랴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술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므라욧의 현손이요, 아히둡의 오대손이며, 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바스훌의 손자요, 말기야의 증손이며, 또 마세니, 그는 아디엘의 아들이요, 야세라의 손자요, 무술람의 증손이요, 무실레밋의 현손이요, 임멜의 오대손이며, 또 그의 형제들이니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라. 하나님의 성전의 임무를 수행할 힘있는 자는 모두 1760명이더라. 레위 사람 중에서는 므라리 자손 스마야이니, 그는 하수베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베아의 증손이며, 또 박박갈과 헤레스와 갈랄과 마따냐이니, 그는 미가의 아들이요, 시그리의 손자요, 아삽의 증손이며, 또 오바디아이니, 그는 스마야의 아들이요, 갈랄의 손자요, 여두돈의 증손이며, 또 베레기아이니, 그는 아사의 아들이요, 엘가나의 손자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 거주하였더라. 문지기는 살룸과 악굽과 달몬과 아히만과 그의 형제들이니, 살룸은 그 우두머리라. 이 사람들은 전에 왕의 문 동쪽 곧 레위 자손의 진영의 문지기이며, 고라의 증손 에비아삽의 손자 고레의 아들 살룸과 그의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수종드는 일을 맡아 성막 문들을 지켰으니, 그들의 조상들도 여호와의 진영을 맡고 출입문을 지켰으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옛적에 그의 무리를 거느렸고, 므셀레미아의 아들 스가랴는 회막 문지기가 되었더라. 택함을 입어 문지기 된 자가 모두 212명이니 이는 그들의 마을에서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된 자여,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 전에 세워서 이 직분을 맡긴 자라.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그 순찰을 좇아 여호와의 성전 곧 성막 문을 지켰는데, 이 문지기가 동서남북 사방에 섰고, 그들의 마을에 있는 형제들은 이래마다 와서 그들과 함께 있으니, 이는 문지기의 우두머리 된 레위 사람 넷이 중요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성전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음이라.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그 중에 어떤 자는 섬기는 데 쓰는 기구를 맡아서 그 수효대로 들여가고 수효대로 내오며, 또 어떤 자는 성소의 기구와 모든 그릇과 고운 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향과 향품을 맡았으며, 또 제사장의 아들 중에 어떤 자는 향품으로 향기름을 만들었으며, 고라 자손 살룸의 맏아들 맛디디아라 하는 레위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또 그의 형제 그핫 자손 중에 어떤 자는 진설하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더라.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은 다 레위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은 기브온에 거주하였으니 그의 아내의 이름은 마가라. 그의 맏아들은 압돈이요, 다음은 술과 기스와 바알과 넬과 나답과 그돌과 아히오와 스가랴와 미글롯이며, 미글롯은 시므암을 낳았으니 그들은 그들의 친족들과 더불어 마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알을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므립바알이라. 므립바알은 미가를 낳았고,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하스이며, 아하스는 야라를 낳고, 야라는 알레멧과 아스마웻과 시므리를 낳고, 시므리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비느아를 낳았으며, 비느아의 아들은 르바야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사요, 그의 아들은 아셀이며, 아셀이 여섯 아들이 있으니 그들의 이름은 아스리감과 보그르와 이스마엘과 스아랴와 오바디아와 하나니라. 아셀의 아들들이 이러하였더라. 제10장.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추격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고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침해 사울이 그 쏘는 자로 말미암아 심히 다급하여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그의 무기를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행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니 무기 가진 자가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려져 죽으니라.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 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골짜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그들의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은 것을 보고 그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이튿날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죽임을 당한 자의 옷을 벗기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길보아 산에 엎드러졌음을 보고 곧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와 갑옷을 가져다가 사람을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 모든 이방 신전과 그 백성에게 소식을 전하고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두고 그의 머리를 다곤의 신전에 단지라. 길르앗 야베스 모든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 용사들이 다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 야베스로 가져다가 그곳 상수리나무 아래에 그 해골을 장사하고 7일간 금식하였더라.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다.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늘 좋은 것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갈 길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인 저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인재가 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지구촌의 탁월한 리더로 세워주옵소서. 하지만 주님, 자녀가 성공을 위해 남을 짓밟고 일어서지 않게 하소서. 탐욕으로 이룬 성공으로 인해 하나님을 잃는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인도하소서. 주님을 본받아 기꺼이 다른 이의 발을 씻기는 섬기는 리더가 되게 하소서. 친히 낮아지신 주님을 본받아 겸손한 리더가 되게 하소서. 에스더처럼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나아가는 결단력 있는 리더가 되게 하소서. 다윗처럼 가장 앞서 나가는 솔선수범하는 리더가 되게 하소서. 모세처럼 우리 민족과 나라를 뜨겁게 사랑하는 리더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큼 굳센 믿음을 가진 참 신앙의 리더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신앙 안에서 자라난 자녀를 이 땅의 신실한 리더로 세워주옵소서. 불의와 부정이 만연한 이곳을 공의와 정의의 땅으로 바꾸게 하옵소서. 우상과 물신을 좇는 패역함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섬기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에 자녀를 들어 써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면 결코 물러서지 않고 뜻을 이룰 때까지 기도하며 담대히 나아가는 용기 있는 리더로 세워주옵소서. 앞서 나아가지만 외롭거나 소외되지 않도록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뛰어난 소통 능력을 주옵소서. 또한 유머와 재치의 리더십으로 사람들에게 기쁨과 여유를 주는 행복한 리더가 되게 하옵소서. 리더로 세워진 신실한 자녀를 통해 이 나라와 교회와 우리 가정을 의의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삶의 리더가 되어주시는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